요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거 플라스크 두 개가 거꾸로 돼 있어요. 네. 사실 요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서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크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는데요. 네. 물을 이제 여기까지만 넣었어요. 네. 위에는 이제 공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플라스크에 물이 좀 더 들어가면 질량이 커져서 가라앉겠죠. 네네네. 물이 좀 더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 압력을, 그렇죠, 이걸 눌러서 압력을 가면, 아~ 물이 더 누르면 얘는 더,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살짝 들어가는 걸 보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빼볼게요. 네, 아까보다 물 찼어요. 네. 네. 자,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주시죠. 제가 누르겠습니다. 물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질량이 커져서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부피 변화는 없죠. 이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없지만 질량이 커져서 가라앉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피와 밀도, 그리고 질량, 그런 관계를 해볼 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페트병하고,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 회 먹으면 간장, 맞아요? 네, 회 간장 용기죠. 네. 그래서 회 먹을 때 그 간장 용기를 꼭 챙겨와서, 모래를 살짝 넣어가지고, 이 페트병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야말로 진짜 생활 속 집에서도 엄마들이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그 어류가 실제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가라앉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불에로 숨쉬잖아요. 그렇죠. 불에가 뭐 공기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공기 주머니를 좀 줄여주면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고. 간단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가라앉는 금붕어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